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항공입니다. 특별한 자동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픽업트럭만 싹 모았어요. 여기 지금 다섯 대의 픽업트럭을 모아서 픽업트럭 하면 또 짐만 싣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캠핑이다, 차박이다, 자연과 함께 즐기기 위한 레저 활동용으로 픽업트럭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픽업트럭에다가 루프탑 텐트랑 뭐 박스랑 이것저것 많이 실어봤는데 출레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루프탑 텐트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어떤 텐트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오늘 있는 차가 일단 시에라, 제네럴 모터의 GMC의 시에라가 있고요.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랩터,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루비콘, 이렇게 다섯 대 차량의 위에 있는 설치를 한 루프탑 텐트라든가 이런 박스라든가 이 캠핑에 최적화된 이런 장비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국내 판매되고 있는 툴레 제품이 출시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제품들인데 툴레 한국인가요? 네, 한국 툴레 수입원 나눅스 네트워크입니다. 아, 한국 툴레의 관계자분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눅스 네트워크에서 LF 영업팀, 이제 현재 네. 툴레를 수입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영업을 맡고 있는 김찬우 부장입니다. 네, 아유, 부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일단 여기 시에라에 붙어 있는 박스. 네, 루프 박스라고 합니다. 네, 루프 박스. 네. 이거 생각 보니까 이게 납작한 게 심플한 네. 게 이쁘네요. 보통 보면 위로 볼록 튀어나가고. 네네. 이게 뭐 저런 걸 싣고 다니나 뭐 그런 뭐 관을 싣고 다닌다 그런 느낌이던데. 네, 모르시면. 이거는 괜찮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 높이에 따라서 보통 선택을 네. 높이가 높은 것도 하시고 낮은 것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저희 툴레 모션 XT 알파인이라는 네. 제품이고 네네. 35cm입니다. 아, 35cm. 높이가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네. 이런 이제 좀 큰 높이가 큰 차량에는 낮은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래도 용량은 450L로 적진 않습니다. 오, 꽤 네. 어,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캠핑용품들을 많이 쓰시긴 네네. 하지만 여기에 골프백이라든가 네네. 유모차라든가 네. 아니면 낚시라든가 낚시용품이라든가 아, 유모차 다른 게 다 들어가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네네. 이제 지붕 위에 트렁크라 아, 지붕 위에 보시면 트렁크. 됩니다. 사실은 분들 보면 대충 대부분이 뭐 이렇게 바람 저항 때문에 바람 소리가 많이 나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예. 뭐 툴레 제품은 좀 더 바람 소리 덜 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 이제 디자인적 자체가 이제 에어로 네. 다이나믹 디자인 채용을 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저항도 적게 바람 소리도 적게 디자인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네, 요 대략. 위에 제품은 대략 이제 200만 원 초반이고요. 정확히 네. 210만 원이고요. 아, 네. 물론 브랜드는 스웨덴이지만 생산은 네.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독일 생산. 예. 메이드 인 네, 저머니. 예. 자, 그 이거 아, 이거 밭에 붙어 있구나. 어닝 봐봐. 예. 어닝이. 이제 요, 이제 요, 이렇게 루프 박스나 어닝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요 네. 위에 가로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가로바가 되게 튼튼해야만 위에 뭐 여러 가지 네. 어떤 캐리어든 설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붙어 있을 네네. 수가 있거든요. 이 가로바 위에다가 이렇게 어닝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팅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에라를 이 픽업트럭을 타고 차박 캠핑을 가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어닝, 네. 이런 어닝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어디 내가 원하는 이쁜 장소에 도착을 해서 딱 어닝을 피고 안에 네. 가볍게 뭐 커피를 한잔 한다거나 그렇죠. 가볍게 음식을 먹을 수 그렇죠, 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네. 또 쉽게 피고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또 기동성이 되게 좋은 제품이고 비 올 때 그냥 밖에서 차 한잔 하기에 이 비 맞으면서 자연을 볼 때 갑자기 네. 그런 상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오 이거 또 루프탑 텐트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이게 설치 되게 제가 봐도 간단할 것 같은데 아, 요 텐트요? 네.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이 트럭 공간이라고 보통 네, 말씀하시는데 화물칸 네. 공간에 이런 트럭 렉을 설치를 한 다음에 네네. 이런 렉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안에 뭐 내가 장비 아. 여러 장비나 이런 거를 다 실을 수도 있고 활용도 충분히 아, 가능하고요. 이 렉도 이 툴렉 거구나. 전체가 네. 다 툴렉 거네요. 아. 그다음에 위에 설치된 제품은 이제 툴렉 베이슨이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는 대략 한 400만 원 초반 오. 정도고 여기 성인 두 명이 네.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렉 또 이게 가격이 꽤 할 것 같은데요. 렉도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렉 네, 가격도 한 100만 원 중반 정도라 네네. 보시면 돼요. 네. 한번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을 벗고 오 공간 오 괜찮네. 야, 이 두 명이서 그냥 편하게 자도 충분히 네. 안에 안에는 2m 길이가 2m6이고요. 네. 대략 그다음에 폭은 129. 그래서 성인 두 명이 누우셔도 네. 충분한 사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또 탐나네요. 탐나는 제품들이. 텐트, 루프탑 네.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마찬가지로 쉽게 치고 피고 접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잘 때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아, 그렇구나. 쾌적하게 네네.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바람도 더 선선하게 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캠핑이 아니라 그냥 차박으로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좀 그 차박 금지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워낙 차박이 많아져서. 예, 항상 그 뭐 쓰레기나 이런 것도 다 잘 회수를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안전한 공간에서 하시는 게 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고요포로 해가지고 포드 랩터. 예. 앞에도 모델 또 한 분 계시네요. 예. 실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제 사용하고 계세요? 아. 예. 이번에 고객 인터뷰도 또 한번 이렇게. 네, 요거는 예. 이 제품은 이제 툴레 어프로치라는 제품이고요. 예. 저희가 두 달 전에 출시한 제품이고.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이뻐요. 네, 요게 이제 약간 오각형으로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안에 네. 실내 공간이 상당히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제품은 그냥 네. 이제 딱 팝업으로 올라간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접었던 걸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이렇게 네. 쭉 이렇게 펼치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소프트 텐트의 단점은 치고 접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네네. 이거는 핀 다음에 폴 때 내고 네 개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위에 올라가서 네. 보시면은 공간감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와, 넓다. 네. 와, 이 바닥 쿠션도 있네요. 네. 그 매트리스는 대략 한 7cm 정도 돼요. 야, 이, 오, 야, 아, 이 정도. 네. 꽤 넓은, 예. 네. 오. 요거는 길이가 2m 40이고, 폭은 네. 130이에요. 1m 30. 그래서 성인 두 명하고, 이제 네. 애 한 명 정도가 적당하고. 네. 저희가 또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네. 라지 사이즈는 성인 두 명에 애 아이 두 명. 오. 네. 아, 공간도 괜찮고 네. 설치도 간편하고. 내려오실 때는 아 뒤로 반대로 돌아서 내려오시는 네, 반대로 뒤집어서. 예전에 네. 강화도에 어떤 날씨가 딱 커가지고 진짜 부침을 딱 붙고 하는데 진짜. 아이고. 한번 출장 가는데 대가리에 낚싯대 이렇게 뽑는 풀이. 자 랩터에 있는 이 텐트도. 제가 보기에는 간지가 나요. 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네. 되게 지금 훌륭한 제품이고 요즘에 되게 많이 찾으세요. 요거는 네. 활용할 수 있는 게 옆에다 어닝도 같이 칠 수 있고 어넥스도 같이 쳐서 이 공간에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어닝 아니더라도 네.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 저기 오디세이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 이게 오디세이에 장착이 돼. 네. 오디세이 한번 하시면. 네, 저 조만간 오디세이를 한번 시동을 하면서 저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네요. 오디세이즈는 라지 제품에서 조금 더 넓게 더 넓은 제품이 설치돼. 아니 라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미디움 제품이에요. 그런데 아~ 네. 툴레에서 이거 등산 가방도 나와요? 예, 툴레에서도 가방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 등산 가방도 있고 뭐 저런 더블백도 있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 쪽 백팩이나 캐리어도 네. 나옵니다. 예, 케이지 모빌리티의 칸에 네. 또 설치된 이거 이거는 또 오, 이 상태로는 달려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네. 편 상태로 달려도 될 정도로 제가 요 네. 제품은 툴레 제품이 아니어서 툴레가 아니구나. 예,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좀, 하여튼 뭐 이게 툴레 네. 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네. 좀 생겼네요. 이게 설치가 좀 이렇게 옆으로 피게끔 해가지고 네. 보니까 근데 독특하게. 설치를 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네. 아 설치가 덜 됐네. 네. 아 이 관계자가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일단 설명은 패스. 자 그다음에 아, 집, 글래디에이터. 이 어닝이, 저는 좀 전에 이거 보면서 어닝이 독특하다. 네네. 지금까지의 어닝은 이 중간에 이 바가 없었어요. 보통 여기 네. 바가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암이라고, 레그 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얘는 이렇게 바로 쭉 나와서 이제 이렇게 텐션을 줘가지고 이제 딱 펴지게끔. 요 공간이 2.5m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공간은 2m고 2.5m고. 보통 이제 어닝을 보면 바람이 불잖아요. 네. 이 바가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바가 있으니까 훨씬 이게 견고함이 있네요. 그 바람이 불더라도 요게 이제 그 팩을 박을 수 있게 네. 콕 쳐가지고.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닝은 접어야죠. 접어야죠.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네, 이 어닝이 저희가 3200 어닝이라고 하고 가격은 네. 90만원인데 별도의 브라켓 가격이 있어서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이 브라켓도 달아야 되는구나. 네. 네. 그 안쪽에 브라켓이 있고 요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플랫폼 바스켓이 플랫폼이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네, 글래디에이터에 설치된 제품은 이제 미디움 사이즈고, 네. 길이는 이제 1500, 1500이에요. 1m 51m 네, 50. 이거는 하중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적재 무게가? 적재는 이제 완성차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런 SUV 차량도 100kg 정도라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100kg의 짐까지만 네. 올릴 수 있게끔. 근데 그 100kg에는 이제 이 캐리어 무게도 포함입니다. 네네네. 네. 요 캐리어 무게를 100kg에서 캐리어 무게를 제외한 나머지 50kg든 네네네. 60kg든 올릴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사실 네. 무게 얼마 나가지는 않거든요. 박스나 네. 루프탑을 달고 주행을 하잖아요. 네. 고속도로 주행도 하는데 네. 속도는 대략 어느 정도가 네. 제일 향기치고 안전한 속도가 어느 정도? 툴레에서 얘기하는 안전한 속도는 130 네. 최대 130km입니다. 아 최대 130. 네네. 툴레가 네. 가로바가 제일 네. 그 튼튼하고요. 네, 튼튼하고. 네. 왜냐면은 그 차에만 맞게끔 네. 이제 가로바 브라켓을 저희는 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마다 개발을 해요. 차마다 네. 달라요. 아. 그래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예. 가장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올바른 사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품을 사용하실 때 먼저 매뉴얼을 보시고 물론 제품을 이제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 대리점 쪽에서 네.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모르면 바로 또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속도 지키시고 중간에 뭔가 의심적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프탑 텐트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들이 탐나는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고집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픽업 트럭에 주경이 된 레저용품 툴레에서 갖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살짝 한번 둘러봤습니다. 카리포터 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